지난해 9월 예장 백석 총회와 대신 총회가 교단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두 교단의 통합으로 새로 출범한 예장 대신 총회 교세 통계가 최근 발표됐는데요. 교회 수는 7,028개로 국내 교단 중에서는 교회 수가 많은 세 번째 교단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교단 통합 당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측에서 통합에 참여한 교회 수는 1,440교회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의 통합 전 교회 수는 5,588개로 이 둘을 합쳐 7,028개 교회가 된 겁니다. 이는 교회 수로만 따지면 1만 2천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와 8,700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교세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6,400여 교회로 예장 대신총회의 뒤를 이었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장 대신총회에 속한 교역자 수는 1,47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예장 대신총회는 내부적으로는 교단 통합 안정화를 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동성애 반대 운동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는 동성애 관련법 개정에 반대하는 호소문 발표와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겁니다. 예장 대신총회는 동성애자의 정당한 인권은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차별금지를 강조한 나머지 국가 예산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대신총회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